저는 iOS CI/CD 도구 장단점 분석 및 환경 구축이라는 주제로 강의 진행할 소프트웨어학과 22학번 나현흠입니다. 일단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번에 그 중에 첫 번째인 CI/CD 환경 장단점 및 활용 분야 파악에 대해서 이번 강의는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앞에서 이 주제에서 말해드렸던 만큼 이제 iOS CI/CD 도구 장단점 분석이기 때문에 장단점 분석하고 환경 구축이기 때문에 실습 위주로 다음 시간부터는 Fastrain, Xcode Cloud, GitHub Actions 환경 구축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도구나 이제 CI/CD에 대한 CI/CD가 뭔지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이론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는 일단 Swift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엄청 거창하게 뭐앱 자체를 만드시진 않아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코드 참한줄친 것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사실 그 프로세스 자체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있으면 될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iOS 기반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macOS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GitHub Actions 환경 구축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GitHub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GitHub 계정 정도는 구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오늘 이제 CI/CD 환경 장단점 및 활용 분야 파악. 목차는 CI/CD 개요, 그리고 iOS CI/CD 환경 소개, 주요 iOS CI/CD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단 CI/CD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CI/CD는 Continuous Integration, 그러니까 지속적인 통합, 그리고 이제 Continuous Delivery 혹은 Continuous Deployment, 지속적인 전달, 지속적인 배포. 이루어지는데요. CI/CD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해서 개발자들이 개발에만 딱 집중하고 이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덜 쓰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코딩을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심화돼서 이해하기 위해서 CI와 CD에 대해서 분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CI는 일단 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인 통합을 의미를 하고요. 개발자들이 변경한 코드가 자주 통합되는 프로세스를 의미를 합니다. CI는 코드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빌드하고 테스트해서 코드 베이스의 품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빌드 자동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드 자동화는 일단 개발자가 코드 변경 사항을 저장소에 푸시를 할 때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코드를 빌드를 하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컴파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특정 이제 배포 브랜치가 따로 있고 메인 브랜치가 따로 있고 하면은 이제 메인 브랜치에 했던 거를 이제 배포 브랜치 그다 검증이 끝나고 메인 브랜치에 이제 푸시를 하면은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빌드 시스템이 코드를 빌드하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컴파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테스트 자동화입니다. 빌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 앞서서 이제 빌드 자동화를 통해서 빌드가 완료가 되면 자동화된 테스트 스위트가 실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 스위트가 코드의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진행한 테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유닛 테스트, 뭐, 통합 테스트, 기능 테스트 등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일단 간단하게는 뭐 코드를 전체를 훑어보면서 뭔가 오류가 나진 않는지, 그냥 코드 자체, 문법 자체 같은 데에서 오류가 나진 않는지, 뭐 세그먼트 폴트가 나진 않는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오류를 잡는 것부터 예를 들어서 A 개발자랑 B 개발자가 협업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이두 개발자가 머지를 했을 때뭐 충돌이 일어나진 않는지 기능이 망가지진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등좀 여러 테스트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테스트 결과 피드백입니다. 테스트 결과가 이제 뭐 오류가 났거나 뭐 제대로 배포가 됐거나 이런 거를 즉시 개발자에게 전달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오류가 나가서 이제 문제가 발견된다고 하면은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발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빈도가 증가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자주자주 이제 코드를 통합함으로써 통합과 관련된 문제를 좀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A 개발자가 한 3시간에 한 번씩 코드 푸시를 하고 B 개발자가 뭐 1시간에 한 번씩 코드 푸시를 한다고 쳤을 때, A 개발자가 푸시를 하려고 할때 이미 B 개발자가 3번
표시를 한 상황, 두 번은 이미 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드가 이미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간결하게 해줌으로써 더 이제 통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CD 같은 경우에는 Continuous Delivery라고 하는데요. CI의 좀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드 변경 사항을 배포 직전까지 자동으로 준비해주는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CD는 배포 파이프라인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배포 과정을 자동화해서 수작업을 최소화하는 역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자동화된 배포 파이프라인입니다. 코드가 일단 푸시를 해서 이제 CI를 통해서 이제 특정 브랜치나 아니면은 레포지토리에 푸시가 됐을 때 빌드랑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자동으로 배포가 준비된 릴리즈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 릴리즈 상태일 때 이제 이뭐 오류 로그나 아니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코드를 실행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잡히는 오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QA 매니저나 아니면 PM이나 다른 개발자들과 토의를 해보고 다양한 환경에 배포를 해서 최종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릴리즈 준비 상태, 그러니까 배포 가능 상태를 계속 유지해 준다라는 점입니다. 코드는 일단 항상 배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푸시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배포 가능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좀더 주기적으로 릴리즈 주기를 준수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배포 자동화입니다. 배포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뭔가 같은 코드를 사용하는데 머지를 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배포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이점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릴리즈 관리입니다. 배포 준비가 완료가 되면 그냥 컨펌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배포 버튼이라든지 그냥 간단하게 버튼 클릭 한 번이나 간단한 작동을 통해서 프로덕션 환경에 실제 서비스로 배포할 수 있는 상태로 할수 있습니다. CD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Continuous Deployment인데요. Continuous Delivery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코드 변경 사항이 배포 준비 상태, 릴리즈 상태가 아닌 자동으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되는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시를 맞는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플러터에서는 핫 리로드랑 핫 디플로이인가? 어쨌든 바로바로 이제 코드를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OS 스위프트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 개발을 하고 예를 들어 업데이트를 한다고 쳤을 때, 업로드는 이미 돼 있고 업데이트를 한다고 쳤을 때 기능을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 부분을 이제 배포를 통해서 빌드를 만들고 그리고 앱스토어 커넥트에 들어가서 배포를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비로소야 배포가 됐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할수 있지만,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코드 레벨 단에서도 그냥 진행을 했을 때 바로바로 이제 사용자들의 앱에 이제 기능이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이라고 프로덕션 환경에 바로바로 배포되는 프로세스가 있다. 이 부분은 CD, Continuous Deployment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하나씩 또 이제 특징을 살펴보자면, 완전 자동화된 배포라는 제가 워딩을 써놨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코드 변경 사항이 빌드랑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가 됩니다. 되게 빠르게 배포가 되기 때문에 뭔가 개발자가 직접 해야 되는 과정이나 이런 게좀 줄어들어서 개발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빠른 릴리즈 사이클입니다. 자동화된 배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수정 사항이나 변경 사항이나 추가 사항을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어서 빠르게 지속적인 개선과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인간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동화된 매뉴얼화된 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어쨌든 사실 사람이 하면은 어쨌든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고, 아무리 이제 숙련도가 높은 테크니션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실수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의 경우에는 뭐 컴퓨터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할수 있지만 항상 똑같은 매뉴얼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동화된 테스트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지속적인 피드백 수렴 가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완전 자동화된 배포와 약간은 결합된 부분이 있는데 코드 변경 사항이 빌드랑 테스트를 통과해서 바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가 되다 보니 사용자는 새로운 기능과 수정 사항을 바로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드백을 빠르게 이제 뭐 개발자나 기획자나 이쪽 부분으로 이제 VOC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면서 조금 더이앱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CI/CD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 전부이긴 한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배포를 진행하려면 개발이 있어야 되는 거고 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개발이 진행되고 개발자가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을 코드 커밋을 하게 되면 개발자가 코드 변경 사항을 버전 관리 시스템에다가 커밋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빌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빌드 단계는 일단 커밋된 코드가 자동으로 빌드가 되고 이게 이제 실행 파일이나 아니면 패키지로 컴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스트할 준비를 마쳤다. 빌드가 되면 테스트할 준비를 마친 상태고요. 그럼 이 빌드라는 게 이제 테스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빌드된 코드에 대해서 자동화된 이제 테스트 스위트가 실행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그냥 간단한 오류서부터 이제 특정 기능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문제가 없다 하면은 이 테스트를 통과한 코드가 스테이징 혹은 이제 그러니까 스테이징 배포 준비 상태, 배포 완전 전 상태, 혹은 아니면 바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퍼레이트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약간 다른 개념으로 좀 보자면은 이제 뭐 그냥 모니터링이랑 피드백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성능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성능이나 아니면 안정성 같은 걸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개선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말단에서 이제 VOC가 와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디벨롭 단계로 돌아가서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 과정을 거쳐서 오퍼레이트해서 다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iOS CI/CD 환경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CI/CD 환경을 소개하게 드리기 전에 일단 iOS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일단은 사실 iOS 개발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써놓은 건 여기에 써놓은 건 Xcode와 Swift 그리고 Object-C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Flutter나 React Native를 왜 다루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 툴타임에 따른 굉장히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Flutter 사용해서 앱 개발하기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신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 거 참고하셔서 이제 개발을 하시고 뭐 배포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 거를 참고하셔서 배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Xcode는 iOS 개발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배포를 하기 위해서 iOS 환경을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필수적으로 시뮬레이터를 돌리든지 뭘 하든지 필수적으로 Xcode가 필요하고요. 이 Swift나 Object-C는 주요 iOS를 개발하는 언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iOS CI/CD의 특징과 요구 사항인데요. 일단 iOS, 애플에서 주관하는 OS이기 때문에 이거와 약간 연관된 OS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macOS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앞에서도 제가 사전 준비 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위프트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앱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수 불가결적으로 외국에서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건 약간 생소하실 텐데,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이라는 기능의 이제 로고라고 볼수 있는데, 이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로비저닝 파일, 그러니까 배포 파일이나 이런 거 인증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고요. 뭐 팀이 있을 경우에는 팀 단위에서 그런 거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약간은 사실 그렇게 친숙하고 막
친절하게 나와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 이런 부분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뭐 엑스코드 클라우드라든지 액션스라든지 아니면 패스트레인을 구축을 하면서 직접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CI/CD 도구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선정한 패스트레인 그리고 엑스코드 클라우드, 깃허브 액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설정을 했고요. 제가 취업 사이트, 뭐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나 이런 사이트를 좀 둘러보면서 iOS 개발자 채용 공고 이런 거를 좀 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툴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 결정된 게 패스트트레인과 깃허브 액션스이고요. 그리고 엑스코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플에서 개발하는 환경이다 보니 제가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도 그냥 사실 1인 개발자나 그냥 간단하게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그러니까 패스트트레인이나 깃허브 액션스는 어쨌든 이런 걸 주로 관리한 인프라 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 어쨌든 품이 많이 들고 사실 사용하는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엑스코드 클라우드는 초보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세 개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다 만드는 방법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환경 구축 방법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한 가지 제약 사항에 대해서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이제 엑스코드 클라우드 구축할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엑스코드 클라우드는 애플은 이제 앱을 배포할 때 무조건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가 된다는 점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패스트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외국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배포 도구이고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CD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패스트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iOS 개발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기능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빌드 및 배포. 요거는 사실 앞서 뒤에도 설명한 이제 엑스코드 클라우드나 뭐 깃허브 액션스에서도 언급을 드릴 거지만 모두 이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요. 패스트트레인을 사용하면은 일단은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실행하면서 앱스토어나 테스트 플라이트에 배포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플러그인이라고 써 있는데요. 요게 약간 패스트트레인의 약간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다른 툴과는 차별화된 장점. 패스트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도 국내에서지만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풍부한 커뮤니티 플러그인, 그러니까 커스텀된 기능이 있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제공을 하거든요. 패스트트레인 자체에서도 제공을 하고 커뮤니티에서도 제공을 하고 그러다가 배포를 하고 오픈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CI 도구와의 통합입니다. 여기 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패스트트레인은 CD 도구입니다. 배포를 하는데 배포 과정에서의 굉장히 중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이 CI 도구와 연결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 CI 도구와 통합하는 데 굉장히 유연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레인의 장점은요, iOS, 안드로이드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한 장점이고, 그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티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소스가 많고, 그리고 풍부한 문서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단점으로는 이 패스트트레인을 구성하는 자체 루비 온 레일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DSL을 사용을 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되다 보니 이거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패스트트레인은 보통 이제 인프라 팀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가 예를 들어서 좀 작업할 게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스크립트가 많아지다 보니 복잡한 스크립트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코드 클라우드입니다. 엑스코드 클라우드는 일단 애플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CI/CD 서비스이고요.
엑스코드 자체와 일단 긴밀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iOS 개발자들이 앱 개발이나 펩보나 이런 거를 되게 쉽게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능은 일단은 자동화된 빌드 및 테스트. 이거는 아까 저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뭐 코드를 커밋할 경우에 자동으로 빌드하고 테스트가 실행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배포 관리입니다. 요거는 일단 엑스코드 클라우드에서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배포를 하게 되면 일단 테스트 플라이트를 통해서 베타 테스터나 아니면 뭐 알파 테스터나 베타 테스터 뭔가 테스터들한테 그걸 배포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요. 앱스토어 커넥트라는 그 배포 관련한 플랫폼에서 프로덕션 배포를 할때 굉장히 편하게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점도 엑스코드 클라우드의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엑스코드 클라우드라는 이름에서 볼수 있다시피 엑스코드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엑스코드 프로젝트 내에서 뭐 다른 프로그램을 켠다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들어간다거나 하지 않고 엑스코드 프로젝트 내에서 CI/CD 활정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또 장점을 설명드리자면 애플의 공식 도구이기 때문에 엑스코드가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설정이 간단하고 사용하기 쉽고요. macOS를 사용하는 환경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하자면은 일단은 이 엑스코드 클라우드를 제가 직접 쓰면서 느낀 단점이라고 하면은 뭔가 제가 설정할 수 있는 태스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배포를 할때 뭔가 테스트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제한된 다른 CI 도구에 비해서는 좀 제한된 기능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macOS 그러니까 엑스코드 클라우드이다 보니 이제 macOS, iOS 개발에만 특화되어 있어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을 가입하는 것도 가입하는 거고 엑스코드 클라우드 일정 사용량 이상을 초과하면은 그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초기에 개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GitHub 액션스인데요. GitHub 액션스는 GitHub 자체에서 제공하는 CI/CD 서비스이고요. 코드 저장소, 그러니까 레포지토리와 밀접하게 통합돼서 자동화되는 워크플로우를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아래 써져 있는 또 이제 자동화된 빌드 및 테스트는 똑같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빌드나 테스트가 실행이 됐고요. 약간 특이한 점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러닝 환경이 좀 다양합니다. 우분투, macOS, 윈도우즈 다 모든 부분에서 이제 러닝이 가능하고요. 빌드 테스트가 모두 가능하고, 저희가 iOS 중심적이기 때문에 iOS 빌드나 테스트도 포함해서 뭐 여러 배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설정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물 파일을 사용해서 다양한 이벤트, 예를 들어서 그냥 사실 코드를 이한 브랜치에 푸시하는 것만으로도 이 배포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풀리퀘스트에서 그게 어셉트가 됐을 때뭐 배포가 되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이 좀 가능하다, 워크플로우를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GitHub 액션스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도 약간은 앞에 내용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앱스토어와 테스트 플라이트 배포를 좀 자동화해서 할수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GitHub 저장소랑 통합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러닝 환경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협업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GitHub도 사실 굉장히 큰 외국에서도 굉장히 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많은 액션,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되어 있는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일단은 무료 요금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점은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작성할 경우에는 야물 파일을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동작이 길어지거나 좀 복잡해진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러닝 커브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cOS 러닝의 경우에는 리소스 제한이 있어서 이 부분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약간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젠킨스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젠킨스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툴타임을 살펴보다 보니 젠킨스를 이용해서 DevOps, DevSecOps 그리고 배포 환경 뭐 이런 거 CI/CD 관련해서 이미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더 액션스, 패스트레인, 엑스코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이론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부터는 이 패스트레인에 대해서 패스트레인 환경 구축, 엑스코드 클라우드 환경 구축, 그리고 GitHub 액션스 환경 구축 순서로 환경 구축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